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바른몸매 힐가에 이은수 대표님 인터뷰를 왔다가 굉장하신 분을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바른몸매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개인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피부 관리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학을 공부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도 하고 싶다. 근육학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시간이 또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까지 같이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정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이 쓸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사실 책을 쓸 때, 첫 책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년 정도는 거의 책을 안 썼죠. 안 쓰다가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터넷상에. 이제 그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전자책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짧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하루 동안 몰입을 해가지고 쓰면은 충분히 그럼 처음 책을 쓰셨을 때가 언제인가요? 가능합니다. 17년도. 네, 2017년도? 2017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쓰기 시작했고, 많이 쓰실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도 쓰시고. 19년, 20년, 21년. 19년 말부터 20년, 21년까지. 거의 한 2년 정도는 일주일에 한 개씩 쓴것 와, 대단하신데. 그러면 그게 다 전자책으로 지금 같아요. 올라가 있나요? 네. 그럼 어디 올라가 있나요? 지금 그 작가 필명으로 동경소녀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씩 썼지만 이게 1편, 2편 이렇게. 그러니까 짧다 보니까 한 권이 1편, 2편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권수는 100권이 되진 않고, 네, 그거 이제 1편, 2편을 이제 묶어서 이제 한 권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메이저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교보, 뭐, 예수 24 이런 데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이북으로만 네, 볼수 있고 이북으로만. 종이책으로는. 종이책은 두 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나온 게 30권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돈이 드나요? 이북 올릴 때. 이북을 만들 때는 요즘에는 전자책을 만드는 그게 사이트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가능합니다. 하나도 안 드리고요? 네네네.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에 어떤 수수료나 이런 아, 것도 그런 거 없고요. 없어요? 없고 그냥 그 PDF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내용이랑 표지랑 이렇게 전자책 그 사이트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공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그러면은 유페이퍼? 유페이퍼요? 네, 아, 유페이퍼랑 유페이퍼 네네네 이 페이지. 2페이지. 네네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네네네. 업로드를 하고 네, 업로드하고. 그러면은. 기다리시면, 이제 팔리면은 거기에 다른 수수료가 이제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팔리면 그때 팔리면. 이제 수수료 떼고 이제 들어온 네네네. 거구나.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정산을 해서 매달 그러면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대형 서점에 입점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판사에다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그걸 하는 거고, 유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거 올려만 놓으면 그게 다
그쪽으로 대형 출판사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이북 같은 경우는 되게 짧게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도 맞나요? 본인이 정할 수가 있어요. 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글의 길이가 짧아도 네. 높은 가격을 올려도 돼요? 네, 자기가 충분히 퀄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아, 자기가 결정하는 네, 거구나. 자기가.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조금 예, 적정 가격을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너무 요즘... 페이지가 너무 네. 작으면은 조금 더 낮게 책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얼마 정도 수익 나오셨나요? 아, 저는 이제 그 알려진 작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소소하게 하기 네. 때문에 네. 정말 한 달에 그 치킨값 한 마리가 아, 그럼 수익이 이제 고정적으로 조금씩 네, 네, 고정적으로. 들어오네요. 네, 네. 그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네, 바로 연결이 정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럼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이 한 달에 한 번 정산이 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뭐지 유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어오면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페이지 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팔리면, 5만 원 이상 팔리면 5만 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아, 얼마 이상 딱 팔리면? 네네네. 근데 저는 출판사에서다가 바로 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5만 원이 안 돼도 입금이 가능하고. 네, 그게 따라다가요. 이제 궁금한 게 네. 처음에 이제 책 쓰실 때 네.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네. 뭐 좀 달라지신 부분들이 있는지.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아, 네. 내가 책을 썼구나. 아. 자기 만족감이죠. 그리고 일단 전자책은 모르는데 종이책을 한번 내봤잖아요. 네. 제가 종이책을 두 권인데 이 실물이 잡히는 게 내 이름이 쌀 작가로서 내 이름이 쓰인 책이 있다. 이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만의. 그러면 처음에 이제 책 쓰실 때 네. 아까 그 교육학 한번 네. 이제 공부하시겠다고 학교도 가시고 네. 그랬는데 저는 글을 쓰면서 되게 막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뭔가 네.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쓰다가 네, 네, 네. 그러면서 점점 깊이 네. 이제 더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들을 글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글을 쓰시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첫 책을 자서전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자서전 썼어요. 네, 네. 저도 첫 책은 자서전이거든요. 네.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쓰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네. 내 마음에, 내 내면을 계속 깊이 들여다봐야만 이제 내 마음도 알고 이게 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쓰라보면 저절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흘리면서 써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자서전 같은 네. 거 쓰셨고, 네. 그러면 어떤 장르 위주로 많이 쓰세요? 저는 소설. 소설? 네, 단편 소설. 아, 그럼 그 소설을 쓰는 법을 따로 배우신 건가요? 아, 좀 배웠어요, 그것도. 아, 아. 그러면 이게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승전결. 기승전결 이런 게 많잖아요. 딱 기승전결 다 해놓고 쓰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그 배우는 게 줄거리를 한 10개 정도? 아, 이렇게 전개는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나간다. 그럼 결말까지. 이렇게 그거를 10개 정도를 쓰고 이제 그 한 개에서 계속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에피소드를 한 개씩 만든다거나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줄거리를 10개까지는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한 줄거리를 한 3개? 기승전결? 3개, 4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2, 3천자? 정말 짧게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줄거리를 쓴다는 게 기승전결이 있으면 기의 줄거리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연애 소설이다 그러면 내가 뭐 남자 주인가 여주와 남주가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여주와 남주가 뭐 사랑을 하는 장면 근데 그냥 바로 만났다가 사랑이 안 되잖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생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엮이는가 그 엮이고 만나고 그다음에 뭐 그 과정 약간 끼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을 했다 결혼까지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건 그거 하니까 뭐 사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결론 아주 간단하게 아 그러면 그 소재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건가요? 적어두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딱 영감이 딱 떠올랐을 때 영감까지는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계속 어떤 책을 쓸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뭐 계기가 하나 있어 무슨 글을 하나 봤다. 뭐 지나가다가 저 장면은 뭐지? 그렇게 이제 찾다 보면 소재를 찾다 보면 하나씩 발견이 돼요. 이게 뭐 지하철 가다가도 지하철에 그런 광고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 광고를 보다가도 여기서 이거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뭐 하나는 이제 써야겠다 생각이 들면 네. 이게 주의 관찰을 계속하게 돼. 아 그거에 관련돼 갖고. 관련돼. 맞아. 네.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데도 그거를 다른 연결을 가능해지더라고요. 취미 뭐 할까 하시는 분들하고 마음 쪽으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글쓰기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잘하면 이제 수입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처음으로 써니즈 채널에서 동화를 하나 써갖고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쓰면서 보니까 자꾸 제 자신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계속돼. 네, 고양이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주인공 고양이한테 제가 자꾸 투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좋은 소설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뭐가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했었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책 같은 거 많이 읽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저기서는 저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제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또 소재를 찾고 이래야 되니까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언제 쓰세요? 일을 이렇게 낮에 하시면은 쓸 시간이 많지 않으시지 않나요? 휴일이 있는데 휴일이 하루 있는데 그 시간에 아 그래요? 거의 하루 종일 쓰시나요? 네 하루 종일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몰입돼 갖고 글 속에 이렇게 막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이고 쓰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 플로우 상태라고 하나?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순간에 이제 시간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순간의 느낌이 또 되게 좋은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하시는 일하고 이제 소설 쪽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돼서 쓰신 부분들도 있나요? 제가 하면서 그것도 있어서 그냥 임상? 임상 쪽으로 글을 쓴 책도 있어요. 아, 책도? 장르가 다양하시구나. 네네, 여러 가지 책을 쓰다 보니까 막 또 계속 일주일에 한 권씩 썼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없잖아요. 소재가 없으니까 임상도 쓰고 뭐 다른 것도 쓰고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썼죠. 그러면 혹시 이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자기 만족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시선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이야기하는 중간에도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그냥 한 번씩 보면 이런 이야기는 좋은데? 이런 이야기는 좋은데? 또 언제 한번 써보지? 이런 생각.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 약간 장면? 장면? 저는 장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어. 네. 아, 상황에 맞는 어떤 네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뭐 대화 하면서 나는 이런 대화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 좋네요. 그럼 혹시 지금 이제 40대 넘어서고 이제 50대 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 이제 갱년기도 오시고 네.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글로서 치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지금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써서 실제로 이제 세상에 딱 내보이고 하는 부분까지는 안 가시는 부분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혹시 추천을 하시나요? 책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네, 저는 계속 책을 쓰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를 어차피 책을 어디 남기든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만 남겨놓는 것보다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하나 해놓음으로써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글 쓰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쓰게 되니까 이제 치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이제 드러내지 못할 말들을 글을 쓰면서 이렇게 계속 속마음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남들에게 항상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면서 이제 마음 치유도 하고 이제 나의 안 좋은 감정들을 다 털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도 편해지고 몸과 마음이 다 편해지려면 다 이제 밖으로 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 글 쓰기는 꼭 추천합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표지 디자인은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제가 출판사에 내기 전에는 제가 그냥 했어요. 그냥 픽사베이가 찾아가서 그냥 맞는 이미지 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근데 출판사에 낸 거는 그 출판사에서 해주고. 아, 그러면 그 한글 파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 한글 파일로. 그러면 한글 파일 했다가 그걸 PDF로 만들어. 최종은 PDF로 만들고. 네. 그럼 그게 규격 같은 게 있나요? 규격. PDF 뭐에 책, 아니, 글씨, 폰트는 뭐 하고.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사이트에서 정해준 것 같아요. 저는 알기로는 쿠팝 한글책? 네. 네. 그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걸로 저도 다른 거는 쓰고 싶어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쿠팝 한글책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전자책은 네. ISBN이나 이런 것도 따로 받나요? 그걸 받아도 되고 저는 귀찮아서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출판사에 서점에 올라가려면 ISBN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유페이퍼 거기서 막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다 작업하는구나. 네. 어차피 저는 그냥 유페이퍼 거기 사이트에만 올려놓고. 30세 전까지 책을 거의 안 읽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진짜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제가 공부도 싫어하고 책 읽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어떤 정도냐면 막 책을 꺼내요. 책을 꺼내면 이제 책을 읽어야지 하고 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한 10장 읽고 안 읽어요. 그런 책이 있었더라고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책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학교 때는 책을 읽는다 했는데 그때도 책을 진짜 안 읽었거든요. 교과서도 겨우 읽을 정도 그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20대 때도 책은 아예 안 읽었어요.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한 권씩 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읽었냐면 1년에 한 권. 진짜 천천히 읽으셨네요.
거의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30대 중후반 그때까지도 책을 1년에 한 권, 두 권 그 정도 겨우 읽었어요. 진짜 안 읽었는데 근데 이제 그 근육학을 만나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육학을 만나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아 나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아 책 한 권 안 읽은 그 사람이 이 공부를 하면서 아 나도 공부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왜 가냐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육학 만나고 공부가 재밌구나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대를 갔어요. 방송대를 가고 이제 그러면은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잖아요. 그럼 이제 두꺼운 책을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니까 꾸역꾸역 읽었죠. 재밌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책이 재밌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었는데 재미가 있네. 그러면서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까지 쓰게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책 안 읽으시는 분들에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예요. 제가 표본입니다. 정말 저는 책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제 첫 책입니다. 자서전책. 제목이? 페르소나. 누구에게나 가면은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서전이에요. 그냥 제 이야기. 이게 100일 동안 쓴 책이거든요. 100일 동안 하루에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쓴 책. 그걸 100일 동안 꾸준히 써서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죠. 내 안에 많은 가면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좀 많죠. 너무나 보이는 거랑 다르게 또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